자, 본격적인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사회 병리 현상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인데 여기에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범죄 심리학이 따로 있고 학자들이 따로 있습니다만 심리학 교수님에게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이 병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해요. 우리가 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범죄가 많아지고요. 예. 그 중에서도 뭐 일명 묻지마 범죄죠.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아지게 되고요. 또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게 될 때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을 수 있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이 외톨이예요. 예.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다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죠. 볼 수 있겠죠. 네. 예. 근데 교수님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야 은둔형 외톨이로 규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게 지금 은둔형 외톨이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전부 범죄자로. 네, 예. 근데 이제 우리 성격이 뭐 내성적인 아까 MBTI도 얘기했지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. 네. 수줍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적인 원인하고 외부적인 원인을 본다 그러면 내적인 원인으로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. 네.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한 거가 우리가 왕따 현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왕따를 자꾸 당하니까 점점 내가 내성적으로 될 거고 피하게 되죠. 피하게 되고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당해서 이제 집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사회 적응을 하고 있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할 게 없어요. 네. 근데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안 만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방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6개월이다.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죠. 예.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또 자료가 있었습니다. 청년이 한 24만 명, 보건사회연구원은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좀 청년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또 근데 맞는 것도 같아요. 네. 예. 그 왜냐하면은 젊은층들이 이제 더 느끼게 되는 거가 비교를 하게 돼요.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요. 근데 네. 비교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. 그렇게 돼서 나도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. 근데 이 비교를 하는 거가 SNS 사회가 되면서 비교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너무 잘난 사람만큼. 예. 이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된 경우들도 있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비교로 인해서 내가 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내가 네. 실패자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심해요. 우리나라는 1등 빼고 나면 다 나 공부 못하잖아요. 나 공부 못해.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지나친 경쟁주의, 서열주의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. 뭐 나이 들어가서 뭐 옆집이랑 나랑 비교해가지고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데 네. 이제 이 경우는 심각하게 되고 점점점 이제 혼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절이 일어나는 네. 그런 경우들이 젊은 층에서 많아지고 있죠. 이게 문제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가 사실 요즘 그 경제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도 뭐 독립화된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대로 나이를 먹어가서 결국에 이제 노인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심각해질 수 있죠. 네. 왜냐하면은 사회생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땅한 직업 찾기도 어려운 거예요. 아, 그렇겠네요. 직장생활도 예. 어려워요. 네.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. 그래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제 그냥 점차적으로 우울감 또 신체적으로는 질병 이렇게 되고 심각하게는 극단적 선택 까지 가게 되는 형이 있고요.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걸 외부로 표출하게 되거든요.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는 전부 사회 탓이야. 다른 사람들 탓이야. 네. 그렇게 되거나 또는 자기 혼자 있을 때 폭력적인 거를 접하게 된다든지 그럼 자기 안의 상상, 환상의 세계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. 예.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 상상이 현실화되게 되는 거가 이와 같은 지금 범죄.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현병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은 좀 있겠고. 네.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알 수도 있고요. 뭐 남이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하는 피해 망상증도 생길 수 있고. 네. 그러니까 워낙에 그런 거에 취약한 내적인 특성과
외부적으로 만들어진 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. 뭐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시선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. 처음에 조금 사인이 있어요. 아, 네. 사인이 있어요? 네.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자꾸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거나 뭔가 적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주위 사람이 중요합니다. 이 외톨이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. 네.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네. 내가 거기서 자꾸 아웃사이더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어안아줘야 되거든요. 근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점점 더 차별화하고 저는 지금 죄다 범죄자인 줄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렇게, 네. 네. 지금 조현병 그러면 조현병 환자들이 다 범죄자인가요? 절대 아니에요. 우리가 현대사회가 되면서는 장애들도 많아지고요. 네. 우리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다 우울증 환자예요? 다 뭐 아주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러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마치 가벼울 때는 우리 감기처럼 달래고 약 먹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. 그러는 좀 개인적인 노력, 또 가족 간의 친지들, 가까운 지인들의 노력, 그리고 사회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.